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크게 돌리겠습니다.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미가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2장 13절. Way maker, promise keeper, miracle worker, run in the darkness, 어둠 속에 빛을 던지는 분, 기적을 만드시는 분, 우리의 삶의 길을 여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시죠? 그분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조언합니다. 그분을 따르기로 작정했다면 누구도 멈출 수 없는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여기서 길을 여는 자, 예,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막힌 길을 뚫고 여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오늘 답답한 가운데 올라오신 분이 있다면 시원하게 뚫으시고 여시는 그 주님을 만나 형통의 길을 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반드시 내가 내려가자. 힘차게 박수하면서 앉아있어. 응, 의자에 앉아있어. 찬송을 많이 할 거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 너무 변치 않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손 이루는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 그날이 속히 오리 주께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두겠으리라 천지도 아멘 온천이 나를 믿어라 두려워 마라 다오 담대야 돼 오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울지 지라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 그날이 속기 오리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사탄의 역사가 강하리라 조금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 강하고 담대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박수로 드릴게 없다 그룹이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의 얼굴들은 빛이 나야 돼요. 여러분 찬양할 때 빛이 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굉장히 지금 빛이 나고 있어. 예, 너무 감사해요. 제가 청년 시절 예, 자취를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저의 메뉴는 그 신김치를 그냥 먹으면 먹을 수가 없어. 반드시 끓여 먹어야 돼. 그래서 김치찌개야.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김치찌개인데 거기에 두부 한 번만 넣으면 얼마나 좋을까? 계란 하나만 넣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번도 못 풀었어. 그 맛있는 두부를 못 먹었어. 근데 내가 은혜를 받아 매일. 매일 밤 9시면 성전에 올라가서 새벽까지 기도하고 내려와. 아침에 학교 가야 되니까 예, 그래가지고 가는데 제 마음 막 기쁨이 충만한
그 얼굴이 밝으니까 목사님이 나를 부르는 거야. 박선생 이리 와봐. 네 목사님. 오늘부터 안내를 좀 써줘. 네. 그래도 예. 네. 교회를 망하기로 작정하면 인상이 험한 사람을 안 내세워야 돼요. 그러면 왔다 도망가 버려요. 예, 예, 얼굴이 파란 사람. 예, 이게 빛이 나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예, 그러면 예,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예, 목사님이 그걸 알아야 돼. 목사님이 제가 얼굴이 하도 밝으니까 안내를 한 번도 안 써봤는데요. 아, 그냥 주보를 주면서 예배 성공하세요. 그러면 된대. 그래서 막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첫날 안내를 쓰고 있는 거야. 예배 성공하세요. 딱 드리는데 어떤 자매님이 이렇게 오다가 내가 예배 성공하세요.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이 자매님 절도를 해보려고 그러는 거야. 헉 소리쳐. 어머 놀래가지고 어머나 이러는 거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생기긴 했어요. 근데 절도할 만큼은 아니야. 나도 내 주제 파악을 하는 사람이요. 내가 놀래버렸지. 나를 보고 놀래니까. 그래서 그 왜 놀래시냐고 이제 진정을 시킨 다음에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하는 말이 자기가 어제 토요일 날 그 자살을 하려고 네, 집에서 죽을 수는 없고 부모님 불효하니까 수면제를 가지고 어디서 자살할까 하고 주머니에 놓고 가는 길에 너무나 밝은 네? 세상이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까 하는 어떤 사람이 자기 앞을 확 지나가더래요. 예, 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멈춰서 들어왔대. 자기는 죽으러 가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행복하지? 근데 성경책이 손에 들렸더래. 예, 네. 그래서 이 생각을 했대요. 아, 오늘 죽지 말고 내일 교회 한번 가보고 죽을까? 그리고 교회 왔는데 자기 앞을 지나갔던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람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내가 상담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내 앞에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예. 네. 근데 이 얼굴을 알려보면 안 되는 게 사람을 살리는 얼굴이에요. 근데 내 삶은 너무나 힘이 들어. 여전히 저는 양말을 팔면서 우유 배달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방에 들어가면 누구도 나를 말릴 사람이 없어요. 예. 네. 그리고 냉장고도 없으니까 그 물을 떠놓고 그게 이렇게 김치 통 하나 이렇게 통 하나를 이렇게 플라스틱 김통을 놔놓고 그래도 너무나 예, 더운 여름 뭐 그 물이 더 뜨거워져 버리는데 시원하라고 뜨는 물이 다 덮여져 버렸어요.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나는 여전히 기뻐. 왜 그럴까요? 예수님 만나서. 그래서 여러분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내 삶이 힘이 들고 내 기도 약해질 때 짐을 싸서 올라오네 전보산 기도네 내가 만든 노래예요 지금 가봅시다 두손 높이 들고 두손 높이 들고 공로와 죽게 외치니 죽게 외치니
주여 들어주소서, 들어주소서. 내 주여 도와주소서. 흔들릴 때에 내 기도 약해질 때, 내 기도 약해진 때로 침을 꾸려 올라오네, 침을 꾸려 올라오네. 천보산 기도원에 천보산 기도원에 침을 꾸려 올라오네, 침을 꾸려 올라오네. 내 사랑 내 주님께, 내 사랑 내 주님께. 우리 주님 만나러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짐을 꾸려 올라오네, 내 사랑 내 주님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그리로 할렐루야. 내가 오살리 기도원 주강사인 때, 오살리 기도원인데 이 찬양을 내가 우리 교회 찬양 인도자로 불러버려, 스카우트 되어버렸어. 그래서 오살린 기도원 찬양 인도자가 저희 교회 기도의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이 곡을 부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집회를 갔는데 이리 와. 그거 내가 좀 써먹자 하는 거에마다. 그래가지고 이건 천보산 기도로 바꿔서 이렇게 내가 해놨어. 그러니까 우리 강일모 목사님은 이것을 반드시 하루씩 불러야 돼. 에?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 인생에 힘이 들고 어렵다, 기도가 약해졌다, 그러면 무조건 짐을 꾸려서 천보산 올라와야 돼. 예. 네. 그러니까 딱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이 찬양이 생각나야 돼. 아시겠지? 예. 네. 그래서 제목은 내 사랑 천보산입니다. 박수. 네. 자, 말씀 전할게요. 출애굽기 1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는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는 뭐라고요? 용사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용사 중에 대장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병사니, 그리스도의 용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네. 그리스도의 용사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자예요. 아멘. 그래서 강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면류관을 누가 쓰냐면 이기는 자가 쓰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오늘은 용사의 돌파적 삶이에요. 그러니까 용사가 돌파적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아직 돌파하지 못한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질병이 괴롭히니까 부셔버려야 돼요. 이게 브렉슈리야. 제가 코뿔소 목사 아닙니까? 코뿔소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브렉슈로 아닙니까? 돌파. 두 단어가 합해졌어요. 브레이크, 부셔버린다. 수루, 나간다. 질병이 나를 가로막습니까? 부셔버리고 나가야 돼. 아멘. 가난 채무가 나를 괴롭히니까 부셔버려야 돼. 그게 아멘이에요. 에? 여러분은 비전의 돌파, 여러분이 꿈을 꾸고 있는데, 소원하는 모든 소원들이 있는데 막고 있는 게 있냐의 말에 부셔버려야 돼. 오늘 그 부셔버리는 용사의 그 영성을 내가 부어줄 거라 이 말이. 그러니까 시간 참석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이따가 또 예배 끝나고 내려가야 되겠어 안 내려가겠어? 안 내려가야 돼. 정답만 얘기해서 할 말이 없다. 예. 예. 근데 왜냐하면 이런 여러분들이 힘들게 올라왔는데 그냥 내려가면 안 돼. 예? 나는 천보산에 올라왔다, 예배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아시겠지? 우리는 사건의 시간을 만들어야 돼. 예. 내 삶의 고통이 나가야 되고. 아멘. 내 삶의 고통이 나가야 돼. 빠져나가야 돼. 왜냐하면 주님은 용사시니까. 웨이메이커, 길을 여시는 분이 손들어 행하신다 이 말이야. 뭐가 두려워? 어? 뭐가 두렵냐고. 저는 가난했어. 에? 저는 병약했습니다. 턱걸이가 하나도 안 올라갔다니까. 나는 소원이 두 가지야. 천국 가는 거, 또 하나는 턱걸이 하나 올라가는 거. 난 이게 두 가지밖에 없어, 소원이. 그만큼 병약했던 사람. 근데 저는
반드시 내가 돌파한다. 예. 네. 우리는 이 돌파적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이가 먹었건 아니면 젊었건 간에 우리는 용사가 되어야 돼. 아멘이시죠? 예. 네. 이마에 주름살이 늘었습니까? 계급장이야. 그 계급장 늘은 거야, 그거. 아멘이시죠? 옆 사람한테 나이가 좀 들으셨나요? 포장지가 좀 낡으셨네요. 빨리 인사 좀 해봐봐. 포장지가 좀 낡으셨군요. 예.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또 소망을 줘. 겉사람은 높이 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이시죠? 나이와 상관없어. 기도의 용사가 되는 거야. 그러면 부서지는 거지. 길이 열리는 거야. 하늘문도 열리고 여러분 쏟아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야. 일마다 때마다 사건마다 환경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진공이 될 주 이름으로 추원함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나간대 나간대 가봅시다. 아멘. 나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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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마음 고통을 나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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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마음 고통을 나의 죄 나의 죄 씻어내 예수님 보혈로 할렐루야 나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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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마음 고통을 나간대 벗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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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무거 나의 무거운 짐 아멘 벗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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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무거운 짐 벗었네 아멘 나의 죄 씻었네 보여 예수님 비로소 할렐루야 벗었네 벗었네 나의 무거운 짐을 벗었네 받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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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시간 후에 받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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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시간 후에 받았네 나의 죄 씻었네 보여 비로소 할렐루야 받았네 자기 박수 바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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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시간 성령을 바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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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시간 성령을 바란데 나의 죄 씻었네 예수님 오늘로 할렐루야 바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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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시간 성령을 바란데 영원히 나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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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나를 사랑해 나의 죄 씻었네 예수님 빌었어 할렐루야 사랑해 사랑해 나의 영원히 시간 사랑해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로리그로 할렐루야 여러분 한 시간 은혜만 받아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은혜만 받으면 보약을 백채 먹는 건 낫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사지박채에 놀라운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야. 여러분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들이요 영적인 은혜를 받으면요 결박을 풀고 떠나가는 것이 오늘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되기를 추원함 여러분 이 사건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에? 야곱이 부니엘이라고 졌다고 그랬죠. 내가 주의 얼굴을 뵙고 내가 여기서 만났단 말이야.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결박이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로막고 있던 것들이 부서져요. 왜? 그분이 용사니까. 그분이 용사니까. 네. 우리는 그분의 심장을 가져야 돼. 크레도스라는 말 알아요? 크레도스. 자동차 있었잖아. 응? 크레도스. 네. 심장을 드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을 내가 믿사오며 그 믿사오며가 크레도스예요. 크레도스 옴니봄템템 이렇게 말하는데
예? 라틴어로. 예. 골드 크레도스. 내가 주님께 심장을 드린다. 그러니까 미싸움이란 말은 곧 심장을 드립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수술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심장을 이식수술 해야 돼요. 오늘 내가 여러분 심장 이식수술 하고 버릴 거예요. 예수의 심장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여기서 은혜 받고 내려가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 여러분 어떤 드라마에 아주 예쁜 배우가 있었어요. 예. 김정은이라고. 그리고 상대 배우자는 장동건인가? 기억이 잘 안 나요. 난 남자 배우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 대사 드라마에 딱 남자 주인공이 그 여자 주인공을 바라보면서 어마어마한 멘트를 날려버려요. 예? 예. 어떤 멘트냐면 딱 손을 잡고 가슴 일어나봐 일어나봐. 예. 딱 가슴이 되는 거야. 이 안에 너 있다? 그러면 앉아. 네. 말이 필요 없어. 그냥 한마디로 끝내버리는 거야. 뿅. 가슴에 네가 있다 이거야. 네? 근데 이 말의 원조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들이 내 심장 안에 있다 이거야. 아멘이시죠? 그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해야 돼. 그 심장 속에 예수의 피가 있죠. 그래서 예수의 피가 나의 고통을 우리가 예, 떨어뜨리게 부셔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담겨 있어야 하며 그 보혈의 능력으로 싸워야 하고 누구도 여러분을 감당할 수 없도록 누구도 여러분을 멈출 수 없도록 곧불소독 용사되어야 되는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하루에 3시간 이상 저와 함께 100일을 기도하는 분에게 코프스 용사 인증서를 줍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그 올리브 트리, 다시 말하면 감람산을 올리브 마운트라고 그러는데 그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 올리브 나무 밑에서 진액을 짜고 기도했죠. 예, 그래서 그 올리브 나무로 만든 십자가 거기에 코프스 용사라고 딱 인증서를 찍어가지고 예, 제가 드려요. 그래서 예, 우리 교회는 용사를 세우는 교회예요. 예,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용사. 예,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영성의 날이 갈려집니다. 예, 한 번만 슉 휘두르면 예, 그냥 목은 그대로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면 목이 확 떨어져 버리는 거야. 이 정도로 날리는 거야 칼을. 아시겠지? 검을 쓸 때는 이런 거야. 팍 돌렸어요. 그리고 그냥 가는 거야. 근데 목이 붙어 있어. 바람이 샥 불면 촥 떨어지는 거야. 무협지 보는 것 같다, 그치? 예. 네. 그런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용사들을 하나님 부르시고 계셔. 기도원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13만의 미디안 대군을 부셔버리는 거야. 이게 브루크술인데요. 꿈을 꿨어요. 예. 네. 누구 꿈이냐면 상대방 미디안 군사의 보초병의 꿈이에요. 예, 과연 내가 이 미디안과 맞짱을 뜰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고 예, 야밤에 그 보초병들이 있는 곳으로 예, 그 정탐을 갔는데 보초병끼리 얘기하는 거야. 야, 내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말이야.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진으로 굴러오는데 다 부셔버리더라. 자기네끼리 하는 얘기야. 기도원이 알았어. 아, 보리떡이 바로 나구나. 이 여러분 보리개떡 드셔보셨어? 그 어려울 때 보리개떡은요 아주 소화를 늦게 시켜서 든든하게 일하게 만들어. 보리개떡 이게 연식이 된 사람이 알아 또. 예, 그 보리떡은 형편없는 떡이야. 예, 그런 떡 한 덩어리가 굴러오는데 13만 미래는 부숴버리는 거야. 이게 브레이크 술이야. 이게 용사예요. 아멘이시죠? 이런 용사들이 각 교회마다 세워져야 돼. 한국교회가 세워져야 돼. 먼저 천부산 기도원에서 이런 기도 용사들이 예? 여기서 기도하고 각 교회에 돌아가서 죽도록 강하게 충성을 해. 그래서 목사님들이 당신은 일단 천이요
나는 천명 교회 선도가 부럽지 않소. 당신 하나만 있어도. 이런 얘기가 목사님을 입에서 여러분을 향하여 떠도 나와야 돼. 아멘 해요.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께 박수 영광. 저 성벽을 향해 가자.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내담으신다. 아멘.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내담으신다. 주가 나팔소리 시원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 시원성에 울려라 나팔소리 천보산 나팔소리 천보산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 전보산에 울려라 큰 박수로 주님 영광 그를 향해 아멘. 대적을 도망가게 하는 포효 소리가 교회마다 울려나와야 합니다. 사운드 포효 소리가 커져야 돼. 교회가 이게 마귀에 길들여져 가지고 주눅들어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너무 슬픈 모습이에요.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단에게 당했던 그 시절들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병들어서 예. 그렇게 쓰러져 가던 저를 하나님이 기도원처럼 용사로 일으켜 세우셨어요. 제 눈빛을 보십시오. 유다의 사자의 예? 심정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막 잡아먹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턱걸이 하나도 못한 사람을 네. 하나님은 기도원처럼 밤에 몰래 나와 방아 찧어가지고 생쥐처럼 이렇게 들어가던 이런 어? 그런 이 좀생이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마이티 워리어라고 불렀잖아요. 위대한 용사요. 마이티 워리어. 오늘 이 시간에 저를 통해서 그대들을 마이티 워리어라고 부르십니다. 내가 주님의 용사로 부름받다고 믿는 사람만 두 손 들고 하며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나는 사자처럼 포효하고 싶다. 네. 유다의 사자의 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강력합니다. 예수의 심정. 제가 이 용사 설교를 할 때마다 한 인물이 떠올라요. 더글러스 장군인데요. 필립 2세 영국의 왕과 스코틀랜드 왕과 어렸을 때부터 칼싸움을 했어요. 어렸을 때 나무검 가지고 나무 막대기 가지고 칼싸움을 왕자와 그냥 동네 한 청년이에요. 아, 동네 한 소년이에요. 왕자의 친구였어요. 근데 이들이 자라서 한 사람은 왕이 됐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장군이 됐어요. 함께 정복전에 나가는 거야. 그래서 언제나 왕 옆에는 더글러스 장군이 있었어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가 있었습니다.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더글러스의 손을 잡습니다. 장군, 평생 함께 전쟁터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당신의 충성을 잊지 않겠소. 당신과 나의 꿈, 이제 눈앞에서 내가 숨을 거두는데 내가 죽으면 내 심장을 끄집어내서 말려서 당신 목에 걸고 나를 당신이 하는 전쟁터에 참가시키십시오. 더글러스가 눈물로 그를 보내고 그리고 심장을 쪼개서 그 가슴을 쪼개서 심장을 꺼집어서 말렸습니다.
그리고 목에 걸어서, 그리고 언제나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그 왕의 심장을 들었습니다. 말을 돌려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을 향하여 Follow King's heart. 왕의 심장을 따르라. 왕의 심장을 따르라. 그 순간 그 말을 들은 모든 용사들은 왕의 심장을 가진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강한 용사들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는 이 사단의 머리를 부수고, 그리고 너는 이기는 영적 전쟁을 이끄는 장군이 되라. 용사가 되라. 깨닫는 박수리 영광 그로리그로이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께 박수리 영광 그로리그로이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심장을 가진 용사들, 이제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졌으니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응? 예수님의 심장하는 사람이 맨날 시험 들어? 목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아이고 이쁘다. 용사는 늘 전장터에서 상처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교회 일하다가요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아니 일하면서 당연히 상처를 받지. 그러면 일 안 할 거야? 일하면 반드시 시험 들 일이 생겨.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는 거지. 영광의 상처라고 그래. 그보다 다 같이 영광의 상처. 아니 왕의 심장을 품고 일하다가 상처받는 거 당연한 거지. 그 영광의 상처지. 여기 시험 넣은 사람 두 명이 왔는데 시험에서 나와요. 내가 꼭 두 명 얘기를 하는데 여기 자살할 사람 두 명 왔다고 얘기했더니요, 내가 도곡산 기도원 집회를 하는데 그냥 자살하지 말라고, 여기 두 사람 자살하러 왔네 내가 그랬거든. 그냥 한 얘기요. 아 집회 끝나고 나가는데요 두 사람이 딱 서 있는 거야. 목사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부부가 지금 죽으러 가다가 기도원 팻말이 있어서 에벤 한번 드리고 죽자고. 나는 우리 자살할 사람을 만나나 몰라. 그냥 맨 뒷자리에 앉아서 그냥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 여기 두 사람이 자살하러 왔다고 얘기를 하나만 하면 너무 놀라가지고 지금, 예, 목사님 우리 기도해 주십시오. 열심히 살겠습니다. 난 안수를 막 엄청 크게 하거든. 예, 나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내가 이렇게 쌈싸게 떼죠. 이렇게 막 근데 내가 일본에서 집회하면 이게 다섯 배로 세집니다. 왜냐면 나도 모르게 힘이 가요. 그냥 등짝에 막 주의 주의 I love Japan. 일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힘이 세져.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일본은 정말 그 어둠의 영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에 집회를 하면 다섯 배는 더 기도하고 가야 돼. 예. 보통 우리는 기도하면요, 일본은 손만 대면 날아가버려. 사람들이 붕 떠서 날아가버려요. 얼마나 어둠의 영이 강하게 장악을 하는지. 예.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기선을 잡아야 돼요. 예. 기선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이 예, 어떤 심장을 품고 있는 줄 알아요. 예수의 심장을 품고 있는 사람은 눈빛이 반짝반짝반짝반짝해요. 예, 올 테면 와라. 예? 어떤 사람은 부부싸움 할 때만 눈빛이 반짝반짝해요. 예팬네야 덤벼라 그러고. 그게 뭐야? 부인한테는 순한 양이 돼야지. 남자들 아멘 안 하는 거 봐. 사실은 남자들한테 할 얘기가 아니야. 이거 옆에 애들한테 할 얘기야. 이건 어떻게 신랑을 잡아먹으려고 그래. 아니 신랑 이겨서 뭐 훈장 줘? 아니 부부싸움에서 목사님 저 오늘 신랑을 싸워서 이겨버렸어요. 잘났어 정말. 신랑한테는 저 줘.
마귀와 싸워서 이기라고. 예? 신랑이 속 들으면 아이고 저런 왼수. 아니요, 신랑 속에 들어간 왼수와 싸우라고. 예? 그 베드로가 지금 아주 칭찬받았다가 갑자기 막 주여 죽지 마소 이래가지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사탄 취급받은 사탄 속에 베드로 속에는 사탄을 물러가라고 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싸움의 상대를 정확히 잡아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주제가 브렉스루인데 돌파적 삶이에요. 저는 이 기름붐 얼마나 처절하게 이 가난과 싸우려고 제가 악어 지갑을 사지 않고 육교에 파는 할아버지 지갑 3,000원짜리를 사면서 짜장면을 내가 베풀면서 주에 주었는데 그 지갑의 축복을 받았을까. 내가 얼마나 그걸 처절하게 부수고 싶었으며 하나님 저를 기름 부어 달라고 재정을 돌파하시는 기름을 달라고 그랬더니 제가 어마어마한 재정을 돌파해가면서 선교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재정을 돌파해가 왜? 나를 가로막고 있던 나를 꼼짝 여러분 보세요 재정이 없으면 꼼짝을 왜 성교 어떻게 합니까? 재정으로 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가지만 재정을 가지고 복음을 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걸어가? 아프리카까지? 푸른 바다 나선 이 몸 이게 김삿갓이요 뭐야? 아프리카 갔더니 늙어 죽었게 생겼어 이제 아이고 이제 내 무덤자리 이러면 안 되잖아. 고속정을 타고 갔어요. 아멘이시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예, 강력한 재정을 돌파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 내가 애를 쓰는데 어떤 어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어때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제가 우리 네 명의 식구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예. 정말 쉬지 않고 일했는데 근데 언제나 통장은 마이너스고 쩔쩔 맨다는 거예요. 네 명의 식구가 다 버는데 왜 그럴까? 근데 자기가 생각을 해봤대요. 자기 남편은 믿지 않는데, 예. 근데 우리 교회 등록하는, 그러니까 제가 자랑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한 여인의 간증이 어젯밤에 나도 처음 들은 얘기요. 내 뒤에 차 뒤에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계산을 해봤는데 목사님 교회 우리 영광교회 등록을 한 그걸로부터 이제는 이 누수가 왜 이 구멍 뚫어진 전대가 막히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통장을 가지고 가가지고 남편한테 얘기했대. 신기하지 여보? 내가 이 영광교회 등록하는 그 시간부터 우리 집이 이 통장이 쌓이네. 우리는 똑같이 일했을 뿐인데 그 전에 우리 너무 허덕였잖아. 예, 네, 그 남편이 어 그렇네 신기하네 이러더라는 거야. 예, 네. 그 신기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예? 그 도둑질에 가는 어둠의 용들이 자기도 모르는 새에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 네. 돌파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파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네.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내가 공부를 좀 적게 해서 안 될까? 박사 했으면서 또 포스트 닥터 과정을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박사 한다고 시간을 엄청 낭비를 해. 예. 네.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고, 과정을 하면 또 레포트도 써야 되고, 논문도 써야 되니까 기도할 시간이 줄어들지. 그러니까 실력은 늘어나고, 학위는 쌓이는데, 영성은 메말라 가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찾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네? 이게 은혜의 샘물이 내 안에 흘러넘쳐야 그 은혜의 샘물을 먹고 영혼들이 자라고 열매 맺는 건데 내가 공부를 적게 해서 그러나? 내가 박사가 아니어서 그러나? 이러면서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목사님들이 오셨다면 여러분 왜 내가 목회가 이렇게 팍팍할까? 왜 내가 정말 설교하면 자기가 생각해도 설교를 잘해? 에? 야, 이 세계적인 설교다 내 설교를 들어봐도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 그런데 사람들은 그 얘기 듣고 또 시험 들어버리네. 이 어마어마한 설교 듣고 왜 시험 들까 고민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이 없으면요 옳은 얘기를 하는데 기분이 나빠요. 근데 불이 있는 사람은요 그냥 얘기하면 뜨거워져 버려. 그냥 녹아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불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 이 말이야. 네? 제가 여러분 영안에 떴다면 제 입에서 불이 나가는 걸 볼 거예요 지금. 성령의 불을 던지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가슴이 불을 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과거에 이렇게 살았을까? 왜 나는 용사적 돌파를 하지 못했을까? 여러분의 가슴이 지금 하나님이 두드리면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기도를 안 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적어도 기도원에 이렇게 늘 올라올 사람들이면 기도를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나는 아직까지 돌파하지 못한 것들이 이렇게 많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깨달아야 합니다. Realize is blessing. 깨닫는 건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쉐마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과 저를 오늘 이 시간에 만나게 했을까요? 어? 왜 저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서 이 시간 여러분 이 설교를 듣게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직 돌파하지 못한 것들을 제가 질병을 돌파하고 이 표전의 돌파 강력한 돌파 그러고 나면 거침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는 곳마다 용사를 세우는 일을 사명으로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저는 용사를 세우는 일 우리 주님께서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길들이고 있다. 죄의 종들을 길들이고 있고 고분고분하게 만들고 있고 원래 원초적 야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영성이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올 때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 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걸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한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라는 그 표현이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심장을 가졌고 그들은 주님의 용사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누구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예, 죽여도 할렐루야인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예? 순교하면 기뻐하는데 여러분 가장 용사적 믿음은 순교적 믿음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죽으리라. 단 한 번 살고 마는 것을 주를 위해 나는 살다가 단 한 번 죽고 마는 것을 그 곡 있죠? 같이 불러봅시다. 단 한 번 살고 마는 것을 예수 위해 나는 살다가 단 한 번 죽고 많은 것은 예수 위에 나는 죽으리 얼마나 좋은가 예수 위에 내가 사는 것이 얼마나 빛나는가 내가 사는 것이 얼마나 빛나는가 예수 위에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께 박수 영광 결혼이 그리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예수를 위해 죽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가지 않는 오지만 다녀요. 저는 유서를 써놓고 다녀요. 주님 제가 만약에 천국에 가면 이번 성교길에 종교에 가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미련 없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 길을 갈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언제든 죽음이 오면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귀에 당해서 죽고 싶진 않아. 그래서 스테판처럼 돌이 날라왔을 때
내가 그걸 맞고도 미소 지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고 싶다. 근데 제게 또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주님 오실 때 들림 받는 거예요. 주님 나팔 불 때 내 이름 불러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불러주소서. 저는 바로 그 소원,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나는 주님 발 앞에 쓰러지고 싶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 내 삶의 가운데 토막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받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십니까? 여러분의 교회에 돌아가서 시험거리가 되지 마세요. 말쟁이가 되지 마세요. 말을 전달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 말. 남을 축복해줘. 무조건 축복해줘. 그러면 축복대로 그 사람이 변해. 근데 여러 사람이 그 사람을 비방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줘. 어떤 자는 꿈에 무슨 꿈을 꿨대. 아, 내 꿈에 집사님 보니까 거지 옷 입고 있더라. 이거 입을 찢어야 되는 거야. 응? 지가 얼마나 신령해. 네가 그렇게 신령해? 그런 것들을 네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어지러워. 절대로 입이 복된 입술이 되어야 되는 거야. 다 같이 복된 입술이 되라. 용사들은 말을 할 때 마귀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거야.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를 꽂아. 그래서 교회가 아주 은혜로운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분위기 메이커가 돼야 돼. 여러분이 가는 곳에 시험 들면 안 돼. 말쟁이가 돼서 말이 퍼져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파하면 안 돼.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리스도의 몸인데 여러분의 말 때문에 교회가 바이러스 퍼지듯 퍼져가지고 교회가 어려움 당하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 가만 안 둬. 충성해야 돼. 복된 입술이 되어야 돼. 그리고 사탄을 향해서는 강력한 선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선포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옷장을 열고라도 그냥 기도 좀 붙여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선포해야 돼. 이 집은 사단아 네가 주장할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되게 주인 되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 우리가 내가 떠나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천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막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영들이 가정을 쑥대밭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신랑만 공격하고 있어요. 새끼들 닮았, 예? 새끼들이 뭔 뜻이에요? 집이들이 기도 않고 집이들이 영적으로 그를 장악하지 못하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예? 용사적 기도로 깊은 기도로 깊은 기도로 거침없이 상황을 돌파하라. 우리 교회 노래 우리가 다 작곡해가지고 우리는 불러. 깊은 기도로 거침없이 상황을 돌파하라. 빵빠레를 울려라. 빵빠레가 나팔 소리거든. 그거 우리가 정말 성벽이 저 성벽이 우리가 진짜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교회는 피난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군사훈련을 받고 성 밖으로 나가서 원수의 진을 부숴버리는 게 바로 아니 보세요. 예수님이 디자인이 뭐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내가 내 이름으로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고 했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음부의 대문이 부서질 거다 그런 말이에요. 사단의 게이트가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막 뒤지게 마귀한테 뒤지게 맞아가지고 주님 저 새끼가 때렸어요. 어떡해요. 이게 교회가 아니야. 예수님이 교회의 모습을 그렸잖아. 내가 교회를 세울 텐데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부서져 버릴 거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서 사단의 대문을 막 부수고 다녀야 돼.
근데 교회가 피난처래. 예? 예수님이 디자인한 교회의 모습은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용사들이 울거려야 돼. 기도의 사람들이 울거리고 막 목숨을 거는 자리에 내가 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작전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 참호 속에 있는 기관총을 없애야 된다. 지원자 있는가? 좋습니다. 아닙니다. 좋습니다. 아, 이놈의 새끼 둘이 있으니까 나는 혼자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영화도 안 봤어? 죽을 자리에 서로 가겠다고 나서는 교회 말이에요. 그런 교회를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주께서 전진해 온다. 가자! 주께서 전진해 그의 강한 주님의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아멘. 사랑하세 승리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다 나 속가 주님의 군대 대장 대신 구주 예수 주님의 기다림은 다 나 속님의 군대 아멘 주께서 전진해 그의 강한 승리의 그의 영광 찬란한 산하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가랴 4장 7절인데요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큰 산하 자기 이름을 불러요. 박목사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다시 한번 시작. 큰 산하 박목사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이시죠? 아멘. 근데 여기서 이 평지가 된다, 이 산을 보셔버리는 거죠. 이거를 이제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파라츠라고 그래요. 파라츠. 파라츠. 부순다. 평지로 만들어 버린다. 평토장 해 버린다. 예. 그런데 이 파라츠 헐다, 무너뜨리다, 꺾다, 흩어 버리다, 퍼지다, 길을 열다. 뚫고 나오다, 터져 나오다. 성장하다, 증가하다, 열리다 이런 뜻이에요. 파라츠. 여러분들이 이 파라츠를 가지고 이름을 지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레스예요. 베레스라는 사람은 파라츠라는 어원에서 만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베레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베레버린 베레스가 아니고 뚫고 나오는, 부수고 나오는 베레스. 아멘이시죠? 진짜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재정의 돌파도 이 욥이 여기 욥이 그 마귀를 열받게 했어요. 네. 왜 열받게 했냐면 마귀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의로웠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마귀가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해요. 네. 하나님이 산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당신이 그 소유가 널리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말하는 톤이 아주 시비거리야. 네? 그러니까 욥이 소유한 소유가 세상에 널렸다 그랬거든요. 소유가 널렸다는 말은 재정의 돌파가 있었다는 얘기거든. 근데 마귀가 막 열이 봐서 하나님이 지켜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맞지. 예. 하나님이 거두하시면 저는 욕하고 저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이렇게 참소를 하는 거죠. 건드려봐 여지 없을 거야. 하나님이 욥을 믿었어요. 근데 마귀가 여지없이 내려가지고 막 다 부셔버리는 거야. 그런데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마귀가 더 열받아버려. 하나님 그래 했냐? 그래요. 안 되던데요. 아, 저 지랄 맞은 새끼 진짜. 아, 안 되던데요. 됐어 꺼져 이러는 거야. 다시 됐어 꺼져. 아니 상황극 한번 해보자고. 어차피 인생은 연극이 아니더냐. 응? 여러분 제가 영화배우라는 거 몰라? 내가 천만 관객 까메로 출연하는 사람이요. 박찬욱 감독이라고 아시죠? 유명한 감독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가 영화를 하나 만들고 있는데 이 영화는 기독교 영화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용서하지 못한 이 복수의 허물을 기르는 것 차원에서는 이게 기독교적 어떤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까메오로 출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잘생기긴 했지만 영화배우는 아니었잖아요. 예, 그래서 또 워낙 유명한 감독이 전화를 해서 하겠다고 그랬어요. 조 감독이 달려왔어 나한테. 예. 그래서 물어봤지. 아니 박 감독님 어떻게 나를 알고? 예? 그랬더니 이차저차 해. 원래는 옥하는 목사님하고 계약을 다 썼대. 까메오로 옥하는 목사님을 출연하는 걸로. 그런데 이 박 감독님이 가장 카리스마 있는 목사를 찾으라고. 조금 목사님이 점잖으시니까 조 감독 조금 더 카리스마 있는 강력한 목사를 찾아봐. 그리고 이 감독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조 감독은 기독교 방송에 근무하는 친구, 자기 친구 PD한테 전화를 했대. 아, 내가 말해 박 감독 알잖아. 예? 내가 이거 잘 못하면 큰일 나. 예, 좀 소개 좀 해줘봐. 그랬더니 그 PD가 박인민 목사 팬이야. 방송국. 예. 나는 한 번 몇 개 안 돼. 내 시간이 따로 있는데 제 방송을 두 번 세 번 내버려. 그 PD 권한으로. 예. 워낙 내 성격 좋아하니까. 예. 다른 분도 은혜 받겠다고. 그 전화 오니까 이야 가장 카리스마 있는 박인민 목사. 예. 한번 그 저기 뭐야 테이프 속에 한번 들어봐라. 비디오 테이프를 준 거야. 그랬더니 그 감독님 스태프들 다 이렇게 이제 한 편의 설교를 들었대. 내 거를 이분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영화에 나오냐면 올드보이라는 영화에 최민식 배우가 만두를 먹으면서 내 설교를 들어요. 지비들 영화 다 봤지? 천만 관객. 텔레비에서 내가 가지고 한 2천만 명이 내 얼굴 봤어. 출합이다. 가슴아 이제. 근데 또 영화 출연한 거 다 비밀로 스토리도 다 비밀로 올라가지고 예, 땅콩 먹으면서 그 팝콘 먹으면서 영화를 보다가 초라미래 우리 형부 아이가? 처제들이? 우리 목사님 아이가? 제가 영화배우라는 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상황극을 잘해. 예, 네, 다 같이 꺼져 임마. 꺼져 임마. 우리 주님 마귀 새끼한테 아주 당당하게. 그것은 하나님이 당당하게 한 이유가 욥 때문에 그래. 욥이 만약에 아이고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 이랬으면 하나님도 야야야 꺼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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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을 텐데 당당하게 꺼져 임마. 봤지 이거야. 봤지 봤지. 꺼져. 하나님이 이렇게 기살려줘야 돼. 여러분을 믿고.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너는 왜 잊어버렸나 나만 따르리라 하던 약속 너는 왜 잊어버렸나 잊지 말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열렬한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사단의 결박이 깨집니다. 깊은 기도는 전투적 기도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속에 오는 욕망
죄의 소원들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요? 깊은 기도로. 깊은 기도라는 것은 시간을 느낄 수 없는 기도를 말합니다. 제가 일평생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본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살고 싶고, 그래서 하루에 7시간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이 함께하고 있죠. 지금 또 이제 제 딸이 지금 기도에 시작했을 겁니다. 네, 제가 생방송에 내보내는 메시지를 아까 전에 촬영해가지고 보냈습니다. 이걸 언제까지 할 거냐? 주님 오실 때까지 할 겁니다. 내가 천국에 갈 때까지. 네. 저는 네. 종일종야 네. 깊은 기도로 거침없이 돌파하며 이 야성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을 야성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시켜주고 아무도 여러분들을 건들 수 없는 용사로 만듭니다. 이게 저의 꿈이에요. 네. 제가 여기 온 이유에 단 한 가지 이유예요. 여기 하나님이 찾으시는 용사들이 있어요. 네. 여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주님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는 찌질이처럼 살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기도원을 봐.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가서 미디안 진을 부셔버리듯이 그 기도원이 항아리에 불을 끄집어낼 때 그 빛을 보고 그들이 무너져버리고 자중질환이 일어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기 인생의 브레이크스루가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2022 It's gonna be a breakthrough. 2022년 브레이크스루가 이루어진 해가 돼야 됩니다. 이제 절반이 지나가고 있어요. 아직까지 내 인생의 해답이 찾지 못하고 방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메시지를 해답 삼으세요. 내가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돌파적 삶을 살게 하소서. 그럼 여러분의 교회가 변할 겁니다. 가정이 변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할 겁니다. 막혔던 것이 뚫려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이시죠?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슈퍼내추럴 미러클이에요. 여러분 바위에 계란을 던지면 바위가 깨져요? 계란이 깨져요? 계란이 깨지는 게 세상 이치예요. 그런데 4차원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바위가 깨져버립니다. 골리앗은 바위였고 다윗은 계란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가 깨져요? 바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란처럼 여러분 자신을 가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용사들. 여러분이 기도하면 천사들이 움직여요. 귀신들이 떨고 떠날 수 있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하늘과 땅과 땅 안에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어요. 네. 난 그 하나님의 그 기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인데도 왜 기도하셨을까요? 기도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분이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셨더라고요. 저도 그런 기도 한번 하고 싶었어요.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집회 끝난 다음에 산으로 올라갔어요. 소나무를 붙들고 기도하는데 예, 여기저기 사람들이 막 쫙 부르짖고 있으니까 좋더라도 분위기 좋아. 예, 기도할 만나. 근데 후두둑 후두둑 비가 떨어져. 내려가자 내려가자 다 내려가 버려. 사람들이 내려가니까 정막이야. 중간중간에 무덤이 이렇게 하나씩 뾰족 이렇게 했던 그 겉모서리한 그런 예? 실루엣이 보이고 눈을 감는데 좀 으시시해. 그래서 나도 내려갈까 생각을 했다가 아니다
내가 오늘 이 밤에 주님이 했던 그 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올라왔는데 남자가 이러면서 그냥 쫙 기도를 시작했어. 예. 그래가지고 막 깊은 기도에 들어가는 거야. 깊은 기도는 깊은 기도가 아닌지를 어떻게 하냐면 시간을 못 느끼는 거야. 예. 난 딱 30분 기도했다고 생각했는데 밤이 꼴딱 샜어. 그게 깊은 기도예요. 예. 그냥 완전히 지성소 앞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는 기도예요. 보좌 앞에 올라가면 시간을 못 느낍니다. 깊은 기도. 예. 내 인생에 많은 그 해답을 원하고 깊은 기도를 드렸어요.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그래서 제가 눈을 뜨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내 몸에서 땀이 피가 되는 그런 일을 한번 그런 기도는 드리고 싶었는데 저녁 9시부터 아침 10시까지 13시간 기도요. 신약을 짜는 기도였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아래침에 예, 아래 기도원에서 막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어요. 예, 13시간에 사닥을 닦는 기도. 진짜 눈을 떴는데 내 앞에 피가 나뭇잎에 예? 그 나무 가지에 피가 흥건한 거야. 할렐루야. 나도 정말 예수님이 했던 이 기도를 한번 드릴 수 있었구나. 막 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그 피를 보고 너무 즐거운 거야. 근데 거기가 좀 시큰시큰해. 코피가 터진 거야. 땀이 피가는 아니고. 너 집에는 그거라고도 해봤어? 그래도 내 일생에 코피 터지는 기도는 한번 해봤네 내가. 땀이 피가 되는 기도는 못 해봤어. 도전했는데 안 되더라고. 근데 제가 나 살려주세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형님이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뼈 가죽만 남는 거예요. 살아보려고 막 산 미끄러지를 먹기도 하고 막 다 했어요. 근데 내가 어린 마음에 형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백일 작전 기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배당 가서 학교 가기 전에 예배당 가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학교 갔다 와서 기도하고 네, 작전 기도를 하는 거예요. 형 살려주시면. 근데 뭔가 소원을 해야 되겠더라고. 한나처럼 형 살려주시면 목사 될게요 그랬어요. 목사 될게요. 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어느 날 100일 기도가 끝나기 그 무렵에 형이 아침에 새벽 예배를 갔다 오더니 영민아, 그 내 밑에 있는 누님이 정님인데 정님아 불러요. 왜? 내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우리 신기하잖아. 음성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뭐라고 하시대? 내가 너를 고치노라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귀로 들은 음성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은 음성이잖아요. 그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살이 오르는 거예요. 살이 이렇게 찌는 거예요. 뭐 치료받는지 아무도 모르겠는데 살이 쪄서. 예. 네. 그런데 나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네. 안 고쳐줬으면 안 가면 그만인데 고쳐주시면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저는 목사 수업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려면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근데 막상 대학을 가려고 하니까 자신감이 안 드는 거예요. 왜냐면 시골에서 고생고생하는 목사님들만 봤잖아요. 네? 내가 재직회 하는 걸 한번 봤거든. 옆에 뒤에 신발 정리하면서 의자 어떤 집사님 목사님은 왜 주보를 만드십니까? 그래. 시골이 시골 교회인데 누가 본다고 바쁜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도라도 구역 예배 소행 공부라도 적어놔야죠. 이건 돈 낭비입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읍내를 가져가서 오토바이 기름값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목사 되면 안 되겠다. 목사가 되면 A4 용지 그 주보 만든다고 그 돈 들어간다고 그 집사님한테 책망 받는 그런 자리가 목사 자리구나. 오토바이 기름값 든다고 뭐라고 하는 곳이 교회구나. 내가 어떻게 그런 평생 이런 짓은 못하겠다 내가. 예. 그래서 내가 마음을 잡았어요. 예. 안 가. 예. 그래서 내가 전자공학과를 갔어. 별 3개짜리 회사 들어가려고. 삼성.
근데 내가 공부는 하겠는데 납땜은 못 하겠는 거야. 이게 공고생들은요, 납땜을 하면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딱 납땜이 돼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 삐죽 초콜릿처럼 뾰져나와요. 영 안 이뻐요. 그래서 이제 내가 공대 다닌다고 집사님들이 나한테 선풍기를 가져와서 고쳐달라는 거야. 분해는 하지, 분해는. 슉슉슉. 조립을 못해, 내가. 문제는. 그래가지고 집사님들이 소문을 내서 저 친구 공대생 정말 절대로 라디오 고쳐달라고 카톡하지 말라고. 분해를 해가지고 조립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만약에 삼성 들어갔으면 고객님 별점 마이너스 별점 해가지고 바로 잘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소원을 했는데 내 마음에 막 괴로운 거야. 학교를 다니는데 어떻게든 뭐 해가지고 뭐 삼성이 아니라도 금성이라도 가면 되는데 에? 하, 소원을 취소해달라고. 철없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그냥 형이 죽는 거 안타까워 갖고 그냥 헌 얘기인데 주님이 그거 귀담아 들으면 안 되잖아요. 이러는 이제 소원을 취소 좀 해주세요. 성경을 보니까 소원 취소 이런 것 뭐 하여튼 나 기도하는 거야. 소원 취소 아버지 소원 취소. 예. 네. 그러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이제부터 소원을 취소했노라. 삼성에 들어가는 지혜를 주겠노라. 이래야 되는데 마지막 응답은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내 푸른 목장 기름 줬도다. 마라 예수물 달게 하신 목자 걔는 이미 쓴 잔을 마셔도 네 목장이 푸르르고 잔을 마셨으니까 가면 된다 이거야. 오토바이 기름값 10이 안 걸 테니까 가라. 그날로 내가 할렐루야 네, 응답 받았다 할 것 같았.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래서 내가 기도한 그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제가 여기 내려가면 어떤 강사님이 설지도 모르겠고 어떤 강사님이 어떤 설교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죄종 소원에 대해서 설교를 하신다면 내가 이제 그거를 확인받고 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이제 내려갔더니 친구들 좀 있었어요. 너 어디 갔다 왔냐? 이래요. 비 오는데. 비가 쫄딱 맞았거든. 밤새도록 기도해가지고 몰골이 말이 아니야. 예. 그냥 막 방울이 터져가지고 라샤라카바라 쌈바바라카바라카 목이 막 완전히 붕사 목소리가 돼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에 대해서 사실은 내가 고민이 있어 올라왔지 않냐. 근데 주님이 소원을 이행하란다. 근데 내가 하나님 조건을 붙였어. 이 기도원의 강사님이 소원에 대한 설교를 하신다면 내가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신학을 가야 할 것 같아. 그랬는데 그래? 한번 지켜보자 그러는 거예요. 뒤에 앉아가지고 다 발짱 끼고 주여 아버지 소원 서자도 나오면 안 됩니다. 근데 너무 내려온 건 본문하고 본문이 소원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설교를 열심히 하시더라고. 아멘 아멘 은혜를 받는데 갑자기 10분이 지나다가 잠깐 갑자기 성령님께서 소원에 대한 설교를 하라고 하시네. 그러면서 시편에만 소원은 해로울지라도 갚으라는 말 본문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내 친구들은 요 자식은 가야겠다 너 이러는 거야 이제. 하다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그 목사님 몇 천명이 모인 곳이에요. 자 오늘 주회종 소원 주회종 되겠다고 그럴 때 소원한 친구도 있으면 일어나. 나밖에 아니 없어. 나와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왔더니 나를 무릎 꿇려 놓고 세기적인 종이 되더라고 막 눌러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끌려왔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정말 어렸을 때 엄마가 일찍 죽어가지고요 예, 미숫가루 가지고 미숫가루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아버지하고 일하고 예? 농약도 이거 했잖아. 그래서 알통 이두박근이 좀 있어요 제가. 그렇게 정말 제가 그렇게 예, 이 살았던 사람인데 예?
그러니까 저는 그냥 청소년기에는 생각도 하기 싫어요. 예. 그래서 저는 왜 나는 피지 않을까? 내 친구들은 저렇게 피는데 나는 왜 피지 않을까? 예. 나는 꽃멍울이 졌다고 그냥 져버리는 꽃처럼 슬픔 가득한 그런 꽃멍울이 같은 존재가 아닌가? 근데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순종했더니 제 삶의 꽃이 피는 거야. 여러분이요, 계절마다 피는 꽃이 다릅니다. 진달래 계단에는 봄에 피지만 여름에는 해바라기가 피죠. 에? 가을지라면 국화는요, 소리 내릴 때, 찬소리 내릴 때 국화가 핍니다. 국화가 피기까지 서쪽서는 그렇게 피맺히게 울었다는 거 아세요? 에? 국화 한 송이가 필 때 그냥 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국화를 볼 때 그냥 보면 안 돼. 사람마다 왜 나는 안 피냐? 우리 여기도원에 지금 몇 명 있어 지금. 왜 내 인생은 안 핍니까? 곧 피어. 때가 되면 피는 거야.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루리 그루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 성벽을 향해 가자. 주님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천보산에 울려라. 나팔 소리 천보산, 나팔 소리 천보산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천보산에 울려라.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